네, 안녕하십니까. 월요일 20일입니다. 비가 며칠 오고, 이제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오고, 오늘 잔뜩 흐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 화요일, 수요일 이틀 해가 뜨고,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최하 일주일 이상 비가 내리는 걸로 지금 예보가 잡혀 있어요. 네. 이 밭은 불과 4일 전에 여러분께 흰가루 예방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고 그 밭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왜 나왔냐면은 여기는 노지하고 오늘은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이제 구별이 갈 겁니다. 하우스는 이제 방제를 했어도 날이 흐리고 며칠 동안 습하니까 금방 타고 올라와요. 보세요. 제가 그때 떡잎하고 첫 번째 잎이 이제 방제를 해서 많이 번지지 않고 다음 째 잎부터는 이상이 없었어요. 그죠? 그러고 또 저렇게 생긴 것은 약을 안 치면은 좀 따서 버리시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? 날이 흐리니까, 원래 흰가루는 더웠고 해가 있을 때 오는데 지금은 날이 흐리니까 이제 슬슬 번지고 있습니다. 대신에 노지는 이렇게 번지진 않을 거예요, 지금은. 왜 그러냐면은, 자, 보세요. 보시다시피 물기가 있는 곳은 흰가루가 없어요. 그죠? 물기가 있는 곳은 흰가루가 많이 없습니다. 노지 것은 비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.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서 내일, 모레 이틀이 또 문제입니다. 이틀 후에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번질 거예요. 네. 여기도 물이 있는 부분은 괜찮죠? 이게 이제 심은 지 얘도 한 달? 한 달에 한 20일, 그냥 한 20일 됐어요. 3주. 정식은 이제 3주 돼가지고. 오이 끝나고 이제 심은 자리입니다. 그래서 흰가루 부분이 하우스라 비를 안 맞고 저희는 왔지만 노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틀 내일하고 모레는 흰가루가 분명히 타고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또 이틀 후에 한 일주일 비가 오지 않습니까? 네. 때는 요때입니다. 약을 안 치셔도 됩니다. 내일 모레 약을 치지 마세요. 단 일주일 후 비가 이제 그치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끝나고 해가 뜨고 며칠 동안 해가 계속 뜨는 예보가 잡히면은요, 그때는 꼭 주셔야 돼요. 그때 안 주면은 이제 지금은 천천히 타고 올라가지만 장마 끝나고 방제를 안 하면은 위에까지 훅 타고 올라갑니다.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, 그 흰가루 약은 꼭 비가 그치고, 네,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밭은 조금 전에 그 밭하고 틀린 밭입니다. 그죠? 우리가 계속 호박을 수확하고 있는 밭이에요. 이제 이 밭은 왜 흰가루가 없이 깨끗하냐면요, 3일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합니다. 또 연면시비로 영양제도 공급을 하고요. 이제 농가마다 틀려요. 주기적으로 무조건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하는 집이 있고, 상황에 봐서 하는 집이 있고, 또 손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3일에 한 번씩 하고, 또 바쁘면은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. 큰 병이 없는 이상이요. 그러고 또비 오기 2, 3일 전에는 꼭 소독을 하고 영양제를 연면시비를 하죠. 물론 관주로는 항상 들어가니까요. 네. 그래서 관리를 한 밭이라 이렇게 나무 초세도 좋고 가루 병도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전에 찍은 밭은 이제 크는 밭이라 영양제도 공급이 안 되고 또 연면 시비도
앞전에 어렸을 때 소독만 한번 했지 지금은 안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잘 크고 있는 밭과 이제 심은 밭에 비교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